그 길은 만만치 않다. 농수로에 빠지고 만 무당 개구리들. 물이 조금이라도 더 고여 있는 구간을 찾아 모여든다. 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산란터가 아닌 수로에서 수컷들은 서둘러 짝짓기를 시작한다. 위기에서 본능은 더욱 절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따로 있다. 모내기를 위한 물대기가 시작됐다. 비상이다. 무당 개구리에겐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물살. 거침없이 무당 개구리를 집어삼킨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짝을 놓지 않는 수컷. 번식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다. 수로의 벽이 무당 개구리들의 임시 피난처가 된다. 이 순간을 견뎌야 생명 여정을 이어갈 수 있다. 고지가 눈앞이다. 알을 낳을 수 있는 논을 찾아 산에서부터 대장정을 시작한 무당 개구리. 이 벽을 넘으면 논이다. 녀석들은 과연 번식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무당 개구리는 드디어 산란터를 찾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짝짓기에 돌입한다. 암컷보다 수컷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무당 개구리. 번식철이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바로 이때가 아니면 번식을 할 수 없기에 그들의 싸움은 집요하고 절박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잘못 찾았나 보다.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는 논. 알을 낳기엔 적합하지 않다. 작전상 후퇴다.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겨 찾아왔지만 다시 제대로 된 산란터를 찾아야 한다.
아직 갈 길은 멀다.